서울 한남동의 예술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 건물 주인인 가수 싸이 씨와 명도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입주작가 신재현 씨가 퍼포먼스를 준비한다. 작품은 싸이 씨의 인기곡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한남 스타일. 여기 마네킹이랑 기타 뒤에 있는 앤틱 장이랑 나무 의자 이게 다 여기 이태원에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여기 세가 갑자기 비싸지면서 가게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집세도 이제 덩달아 오르면서 이제 사람들 이사를 가면서 물건들을 많이 버렸는데 그걸 이제 주워다가 악기를 만들고. 명도 소송에서 질 경우 강제로 쫓겨날 수도 있다. 카페를 응원하기 위해 문화 예술인들이 모였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 임대차 관련돼서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네,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작업을 한나스타일이라고 조금 어떤 이런 쫓겨나는 공간 그리고 환대받지 못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공연과 설치 퍼포먼스를 준비했고요. 한남 스타일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실컷 쓰다 내다버린 폐기물들이 비명을 질러댄다. 애써 상권을 키우면 도리어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내쫓겨야만 하는 임차 상인의 현실을 풍자한 퍼포먼스였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하자는 예술가들의 꿈이 담긴 공간이다. 예술가들은 두 달 동안 카페를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한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즐긴다. 손님이 내는 커피값의 일부는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자기 발전식 예술 공간을 유지한다. 이렇게 2010년부터 5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 현 건물주인 싸이 씨 측과 운영진 사이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어렵게 터를 잡은 문화공간이 위기를 맞았다. 저희가 이제 영업의 방식이 카페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약 조건의 첫 번째가 오래 있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에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10년 정도는 보장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하나 써줄게 라고 하시면서 임차인이 원할 때는 언제나 계약이 연장하다라는 문구를 하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 첫 건물주와 계약 당시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아 10년 이상 사용을 보장받았다. 이 약속을 믿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거액을 들여 건물 안팎을 장식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입주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망해서 쫓겨나는 예술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 파격적인 공간은 예술 애호가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한남동의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이 팔렸다. 두 번째 주인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장식비와 권리금을 몽땅 날릴 위기를 맞은 것이다. 거의 이제 손해 이게 어마어마한. 두 번째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가라는 거에 응하지 않자 바로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명도 소송의 그 이유가 재건축이셨어요. 본인이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한 거였고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때문에 운영진은 어쩔 수 없이 조정에 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재건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조정을 한 지 두 달도 못 가 건물이 또 매각됐다. 세 번째 주인은 법원의 조정 내용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돌아온 얘기는 다시 나가라였습니다. 너네가 일반적으로 싫으니 나가라. 재건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재건축 안 해, 우리 임대할 거야 라고 하셔서 어차피 카페를 드리거나 뭔가 할 거면 저희한테 임대를 먼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했죠.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그랬더니 너희는 무조건 싫다니까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세 번째 주인이 유명인이신 거죠? 네, 싸이 씨예요. 싸이 씨 측은 대기업 계열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건축 소동이 벌어지고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10년 동안 보장받았던 재계약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찾아봤는데 안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재건축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그때 그 조정조서에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었죠. 법적으로 5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승계한 원고 달인 N컴퍼니가 승계했던 그 계약서에 따르면은 임차인 요구 시 매년 계약을 견실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재건축을 한다고 재판부를 속여서 조정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건축 한다라는 것을 막 내면서 계약서를 내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뒤로는 그 가게를 팔기 위해서 중개업소에 내놓는 그런 상태였었고. 싸이 씨 측은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조정 조서를 보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 명도하기로 본인들이 법원 판단 앞에 가서 조정으로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무렵에 와서 나가라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합의하고 조정 조서를 가진 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기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법조인이 아니라도 일반인이 그냥 그 조정조서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건물을 비워주기로 조정안에 합의한 이상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30일에 그 전 소유자에게 점포를 인도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건물주가 일단 속였다는 거잖아요. 뭘 속였다는 거죠? 자신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임차인들이 두 번째 소유자와의 관계이지 세 번째 소유자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 소유자가 속여서 법원에 조정이 이르게 됐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그 조정이 된 걸 알고 들어온 세 번째 건물주가 무슨 기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사서 들어왔고 나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가는 것 같아. 싸이 씨 측은 이미 지난 3월에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집행 과정이 얼마나 막무가내였냐 하면 전원부터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선, 에어컨, 집기들을 함부로 막 다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건 다 동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집기, 에어컨, 동관은 다 훔쳐서 도난이 된 상태고 나중에 찾아와서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건 다 흔들흔들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파손을 당하게 됐고. 카페 운영진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제 집행 정지 판결이 난 지 일주일 뒤 싸이 씨 대리인이 낯선 사내들을 데리고 카페에 나타났다. 이상한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해서 경찰이 이제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새로운 임차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집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으로 불법 점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상태래요.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운영진을 몰아냈다. 저희들을 몰아내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출입문에서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밀었어요. 아, 살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카페 운영진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저희 운영진 중에 한 명이 그 출입문에 5분 동안 목이 끼인 상태로 한 4명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출입문에 목이 끼었던 한 운영진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이 사이시 측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다. 임차인의 주소와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는 사뭇 달랐다. 임대차 계약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이런데 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서류는 처음 봐서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기보다는 뭐 고용 계약서를 쓸 텐데 이것은 좀 그냥 임차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임 임차인을 임차인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작성한 계약서 같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새로운 임차인의 주소지를 찾아가봤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에서 내려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 주소지를 찍은 내비게이션은 들판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로운 임차인이 주소지로 적어놓은 곳은 녹양역 앞에 논바다. 모판에는 모가 자라고 있을 뿐이었다. 글씨를 엉망으로 쓰셔서 좀 잘 모르겠는데 성함하고 연락처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부분 개인정보라서 제공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유임을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로부터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면 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형식적인 점유 권원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지 무슨 뭐 그 임대차 계약대로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임차시키고 뭐 임대 조건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없이 들어갔으면 이제 무단 침입이라고 하겠죠. 사이시 측은 현재 재건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겨우 뿌리 내린 문화 공간이 헐릴 위기를 맞았다. 반갑습니다. 강성홍입니다. 한국에는 이 상류층이 없고 이 부유층 이런 그 돈만 아는 돈만이들이 그 지금 테이크아웃 드로잉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한테 기꺼이 빚을 지도록 환대를 해드리죠. 부동산 천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그 극악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권리는 법도 그렇죠. 소유자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지만 이용자의 권리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철거민이 될 거라는 생각은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철거민들이 너무 많은 이 공간을 둘러싼 이런 현상들이 매일매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톡으로 SOS도 자주 보내고요. 제 카톡방에는 10분조가 있습니다. 10분 안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단체 휴대전화에 긴급 메시지가 떴다. 여주인 혼자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 직원 70명과 맞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제 집행이 진행된 곳은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진행을 해야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메시지를 받고 달려온 상인들이 강제 집행에 맞서고 있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출발했어요. 집행할 거니까요. 그리고 강의하실 거면 알아서 하세요. 집행 결정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집행하러 오신 분들 오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할 수 없으니까 나가주시고요. 자, 나가주십시오. 모장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고 지금 하는 것들 정말 정중하게 질문해 주시고 정중하게 정중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 아저씨들 나가주십시오. 결국 강제 집행을 하던 용역 직원들이 물러갔다. 상인들은 건물주의 횡포가 지나치다며 붕괴했다. 전화번호까지. 지금까지 다 빼고 나를 찾구만. 아니, 내도 여기서 같은 회원인데 옆집에서 내가 있는데 이 상황을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어제 그렇지 않아도 공탁 건다고 아침에 그러는데 그냥 그 순간에 와서 이렇게 비열한, 이런 얼마나 비열한 짓이야. 오늘 초하루 날 제사상 받아놨는데 지금과 똑같아요. 얼마나 비열한 짓이에요. 공탁 걸고 지금 하는데 그 찰나에 지금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냥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에서 반찬 만드는데 갑자기 들어와 막 진짜더라고. 이 식당은 전날 강제 집행 정지 판결을 받아 공탁금만 내면 강제 집행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침에 공탁금을 내러 간 사이 건물주가 강제 집행을 탄행해 식탁이며 집기를 싣고 간 것이다. 저희들 이제 텔레그램 보고 바로 쫓아왔죠. 근데 집행 정지 결정이 났어요, 여기는. 그래서 공탁만 하면 집행 정지 결정이 나고 이심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 처음에 집행이 들어온 거예요. 잠깐 그 시간 저도 아주 그냥 전략적으로 집행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희들 회원들이 와서 일단 오늘 집행 가라고 얘기해서 집행은 정지시키는 걸 하고. 상인들이 강제 집행 당했던 식당 집기를 되찾아왔다. 아까 몇 대 갔었다고요? 3대 이상. 2대는 현장에 있었고요. 그 앞에 출발한 차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대 이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적은 짐이고요. 앞에 차는 아마 가득 싣고 갔을 거예요. 아, 저 뭐라고. 에코 잘랐어? 에코 잘라놨어 지금. 이날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 상인은 약 70여 명. 대부분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회원들이다. 예, 먼저 가. 제가. 이름 그대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가 세입자들이 지난해 결성한 모임이다. 회원 대다수가 장사터에서 강제로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 강제 집행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 있다. 어디서 장사하십니까? 저는 신사도 가로수길에서. 아침에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 전 집이 동탄인데요. 뭐 비상 연락만 받고서 한 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그래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두근하고. 네네네, 그렇죠. 처음엔 다 포기하려고 그랬었는데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명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기간이 기신 분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러움은 혼자 당할 때 가장 서글프다.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는 상인들은 구조 요청 메시지가 뜨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내일처럼 나선다고 한다. 상가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최고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건물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를 쉽게 내쫓아왔다. 심지어 권리금마저 보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법의 보호마저 허술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몇 시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 11시 반이요. 차 오늘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전화지 오는데 비상등 막히고 짐이 오면서도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차 막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다행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강제 집행하면 항상 몇 명 정도 옵니까? 우리 뭐 이제 시간별로 조금 다른데 뭐 10분 내에 오는 분들도 있고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한 지금처럼 한 50명, 70명 이렇게는 우리 회원도 오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 하러 오는 용역도 한 50명 이상은 오게 되죠. 많을 때는 뭐 200명도 혼자라면 며칠 동안 고생했을 식당 정리를 여럿이 한나절 만에 끝냈다. 하지만 오늘 장사는 공치게 됐다. 빨리빨리 법이 통과되니까 선량한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디에서 장사하세요? 저는 구로 디지털이요. 예, 저도 이제 기한 됐다고 나가라고. 나가래요, 무조건. 요새는 기한만 종료되면 다 나가래요. 근데 이거 너무 심해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몰라요. 이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네? 내 신고에 열심히 살아서 어? 저기 하고 있는데 왜 공권력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 진짜 이래야 되는지. 아침부터 고생한 상인들을 위해 주인이 식사 한 끼를 대접했다. 상인들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허술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이 집에 가서 우리 재건축할 거 나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지. 재건축에는 뭐 당연히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건물주한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주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법을 바꿔오세요. 나는 법대로 하니까 당신들이 가서 국회에 가서 뭐 법을 바꾸든 해서 법을 바꾸면 내가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기존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은 상가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 기간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엄 사장이 세 등 건물. 건물주는 재건축을 한다며 10개 상가 가운데 9개 상가를 쫓아냈다. 남은 곳은 엄 사장의 가게뿐. 엄 사장은 이 상가를 얻은 지 3년 만에 명도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입장이 됐다. 문제는 이대로 쫓겨난다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엄 사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상가에서 숙식을 하며 목숨과 같은 이 공간을 지켜왔다. 뭐 2억 8천이라는 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하고 그 은행 융자까지 해가지고 그걸 차렸는데 결국은 다 털리고 나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그 보증금 받고 보증금 4,8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는 뭐 열심히 일한 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건물주의 이제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제 집안이 망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건물주가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이날 몰려온 용역 직원은 약 100여 명. 이들은 오자마자 CCTV를 제거하고 함께 농성하던 맘상모 회원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다. 야, 영역한테 내려와, 이 새끼야! 충돌을 막겠다며 출동한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엄청난 인력 앞에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컨테이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야, 사람이 있어. 야, 잡아, 나와 같이 잡아. 사실 여기 라떼킹은 전재산이에요. 전재산이고 여기를 나가면은 대체할 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전달을 했어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러더라도 그냥 가라. 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10원도 없다. 공동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밀어내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테두리 안에서 밀어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걸 법도 보호를 못하고.
지난해 수도권 상가의 권리금은 평균 1억 원가량, 보증금의 2배. 2011년 한 해 창업자 중 85%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자영업자들의 은행권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상인들은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거나 쫓겨난다. 사실상 계속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냥 유목민처럼 여기서 장사하다가 기간이 다 되고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쫓겨나야 되는 경우고. 근데 지금 현행 상가법에서 이제 5년은 어쨌든 보호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5년 지난 가게의 권리금은 임차 상인을 내쫓고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한 집 걸로 한 집씩 다 이제 쫓겨날 상황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5월 12일 그동안 상인들이 요구해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 자리세 같은 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대도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편취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을 갖다 일관되게 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법 논리를 개발해서 어떤 지지를 얻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안이 사이시 측과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 사례와 놓고 봤을 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저희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과 또 이 사건을 연관시켜서 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게 저희는 일단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되면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 개정된 법안의 어떤 적용과도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7일 싸이 측과 테이크아웃 드로잉 간 용도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법정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드로잉 측 변호인의 표정이 어두웠다. 용도 소송에서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재판부에서는 법률 요건으로만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로 확인되는 거고 그러면 그 건물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딱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쪽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살만 먹든 볶아 먹든 그쪽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하신 저쪽이 야 우리 굳이 나가야 돼? 기왕이 우리가 여기서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있게 해줘 라고 얘기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도 아니고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아 그 사람도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싸이 씨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씨가 중재에 나섰다. 영도 과정에서 어떤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또 그 이미지 훼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중재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현석 대표와 그 맘상모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합의가 되면 소송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 소송은 소송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 운영진은 그동안 재건축을 할 경우 대체 상가를 달라고 요구해왔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돈을 얘기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 부분으로는 생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두 개 외에는 생각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저희한테 제시하신 건 뭐 본인 생각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데 현재 뭐 이런 경우에 본인이 해오셨던 방식은 이제 권리금
3점에 뭐 반 정도를 주시는 방식을 항상 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시세를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더라. 그러니 그 반 정도로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양현석 씨가 싸이 씨를 위해 중재에 나선 사실이 보도된 후 테이크아웃 드로잉 운영진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막말 댓글이 궁지에 몰린 세입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52개요. 52개인데 이거는 다 뭐 싸이가 보살이다. 연예인이 봉이다. 악덕 세입자니까 강력 뭐 처벌해야 된다. 우리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우리 양심적으로 살래요. 물질이고 그냥 죽이고 건물을 허물어 버리래. 연예인이라 당한다. 근데 저희 모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하나하나한테 설명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정확히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이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다. 8개월 동안 대치하던 라떼킹 엄사장과 건물주가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아 그래도 어쨌든 정말 그 고생하시니까 뭐 끝이 났으니까 다행이시네요. 8개월이 시간을 이제 끌려면 맘성무 회원들이 몰려와 축하를 했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건물주가 권리금의 일부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수고 많았어. 진짜 수고 많았어. 그래서 왔어. 얼굴 보고 이제. 아직도 눈물이 나오네. 아까도 많이 웃었다 그랬는데. 많이 웃었다네요. 저기 이성 사장님 통화했어. 울지 말지. 평생 울을 걸 다 울어. 울어야 돼. 당하다 그래도 아유.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한테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되게 속탔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건가요? 속탔던 것에 비하면 얼마 전하고는 그렇게 크게 변화한 건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그냥 그게 좀 편한 거죠. 어떠한 뭐 물질적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저기한 거는 없고요. 이제는 비워줘야 할 상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비록 만족스럽지 않다지만 세입자의 권리 자체가 무시되어 온 풍토에서 상인들이 단결된 힘으로 얻어낸 성과였다. 작지만 소중한 승리였다. 사흘 전에 처음으로 임대인을 만나서 그동안 2년 가까이 서로 대화를 못했던 걸 처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심화되는 현장이고 이제 갑을이 서로가 이제 함께 뭔가를 결실을 가져가야 될 시점임을 서로가 또 인지했고 그리고 서로가 뭐 그동안 있었던 아픔들은 다 좀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서 주고받았었는데 뭐 오늘 합의서 도장을 찍은 거는 어저께 제가 사흘째 오늘 내려가서 도장을 찍었는데 세 번 만나서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건물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의 수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삶의 공간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시대 공간의 개념이 아닐까.